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예, 좋다고 선포할 때 예,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됐잖아. 박수로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압도하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과 수술적 타격 선포로 마귀를 제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외과 수술 선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다 같이 외과 수술식 선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디다케 가르치셨다. 그리고 캐리그마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힐링 치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치기도 하셨고 선포하기도 하셨고 또 그 가르침과 선포 속에서 믿음이 발견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가 손 한번 얹어도 그냥 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는 거죠. 평생 끌고 다녔던 질병이 단 한 번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또 지지난에 오셨던 분도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내게 간증을 하는 게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내 머리에 손을 줬는데 질병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해요. 그럴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호수를 떠다녀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 그 배가 그 아래층에 이렇게 좀 주무실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이 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이시로 한 제자들은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군들에서는 가장 리더십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뭐냐면 뱃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배를 조종해서 예, 그 풍랑쯤은 하고 이제 강가로 호숫가로 배를 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워낙 강한 바람과 강한 풍랑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야 이제 알아차리는 제자들이 이거 주님 어디 계시냐 찾고 있는 거죠. 아래층에 주무시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면목이 없죠. 아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말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고기를 하면서 맨날 자랑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죠. 그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가 니기에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진 거예요. 아니 저가 뉘기에 저가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예. 이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자마자 그 바람과 풍랑이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권세를 준 겁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왕의 권세를 준 거예요. 아담은 그 에덴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너는 사과나무라고 해. 그러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명령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담은 쳐다보기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모든 건 누리게 하셨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런데 하루는 뱀이 찾아와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서 믿음이 조금 덜한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예? 부부간에 믿음이 조금 그 센차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대로 안 쳐다보니까 아담한테 접근하지 않고 누구한테 쳐다보고 접근해서 하와한테 접근해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혹입니까? 자기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한 분 계시잖아. 그런데 그걸 도전하도록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 줬다 이거야. 그걸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선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죠. 마귀의 집으로 말하면 세상 임금이 누가 됐어요? 마귀가 돼버린 거. 여러분, 마귀에게 세상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사탄이 그 왕권을 가져버린 겁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이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12절에 이건 온시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다시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하늘과 땅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를 그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적 기도, 마귀를 제압하는, 결박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 지내는 거, 빌딩 저르고 고사 지내고, 차 사놓고 고사 지내고, 집 저르고 조사 지내고, 이사해서 고사 지내고. 왜? 그들은 선포할 권세가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잘 살게 좀 봐주세요, 이런 짓 해본 사람만 손 들어봐. 얼른 사짝만 들고 내려. 뭘 잘했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억압과 묶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세요, 마귀 새끼한테 당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할 뿐,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내쫓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왜? 마귀에 속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다 그랬다고, 예수님을 비꼬기 위해서. 바알세불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똥파리 왕이라 그런 말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사단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에? 강한 자 가서 그것을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해야 되는 것이다. 뭐냐면 강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다시 늑탈해 와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멘입니까? 왜 뺏긴 것을 그래 내비두냐 그 말이야. 왜 건강을 뺏기고 내비두냐 그 말이야. 왜 재정,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뺏겨버리고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냐 그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날라고 그래. 저는 이 영적 권세를 알고 제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흑암의 권세가 나를 결박하고 나를 병으로 누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나한테 그것을 결박시키고 내쫓고 꾸짖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내가 몰랐다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데 내가 알고 나서 그들을 꾸짖고 면용하고 결박시켜버렸더니 그게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자유가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38km밖에 안 되는 피곤이 삼접한 몰골을 하고 죽어가던 이 목사에게, 그때 목사가 아니었지. 한 청년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리, 세카이나의 빛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게 권세를, 그 권세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육체에 기초한 사고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의심과 불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아, 저 목사님이 좀 생긴 건 제비가 생겼는데 말하는 게 좀 확신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방해도 한다 그 말이야. 내가 어린 제비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니까 제비만 만나고 다녔나? 하나님의 종처럼 생겼다고 그래야지. 아멘한 사람 평생 복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김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르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는 근심과 걱정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거들을 결박하고 정복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장애물들을 파쇄하고 무너뜨리고 풍토장시켜버리고 돌파하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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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르리 할렐루야.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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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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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고통은 나갔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르르리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일본의 사간 성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일본 선교 갔다가 지금 오셨는데 일본을 정복하고자 1억 5천만 명의 일본의 영혼들을 품고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고 기도하고 계속 일본을 품에서 하시는 분이. 근데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 나라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그 악의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그들의 영혼을 찾아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일본 성교가 가장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러나 이 권세가 없으면 평생 일생 허비하는 거. 고생만 식사하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세. 그래서 우리 사관선도 성교사님들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세 분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은혜 성교사님 하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박영민 목사, 코프스 목사밖에 없다고 매일 나를 자꾸 일본으로 끄집어. 내가 여러 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웃나라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민족적인 그런 견고한 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온 열방의 영혼을 품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영광 그르르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그냥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제가 오사카 야오 복음교회에서 강단에 그 귀한 그 강단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했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제가 그냥 느꼈습니다. 그냥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마치 그 불을 켤 때 그 바퀴 시키듯
바퀴벌레들이 막 도망가듯이 확 쫓겨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 아마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선포적 권세. 에? 권세 있는 선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 아멘. 그 사람이 가면 술판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야. 기도판이 벌어져야지. 옆 사람한테 내가 가면 기도판이 벌어진다. 빨리 인사 좀 하셔. 아니 괜히 기도 모임 가는데 아니 기도는 조금만 하고 고수도 한번 쳐. 손모가지가 부러질지어다. 뭐여 그게. 아니 기도 분위기 기도를 마칩시다 그러면 그 리더님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이게 리더도 좀 눈치 안 보고 기도를 인도하지. 아이고 저놈은 리더는 못 따라다니겠어. 아이고 기도만 하자고 그래서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 다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 분위기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뭐 선교회 회의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마. 뭔 인절미 시도 가지고 한 시간씩 싸워. 이번에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때 우리 인절미 할까요? 시루떡 할까요? 글쎄 저는 시루떡이요. 교회당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절미가 좋습니다. 아니 인절미는 백석이가 좋죠. 인절미가라도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막 싸우지 마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건 여돈대장이 알아서 결정해버려 그거는. 여돈대장이 왜 여돈대장 회장인데 결정을 하고 주는 회장이 자리지. 그걸 해이래 그거를.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내버리면 되지. 목사님 인절미보단 백설기가 비싸. 그가 집이가 내 그냥 회의하지 말고. 얼마나 간단해. 아이고 진짜 나 답답해. 뭘 그렇게 회의. 기도회를 해서 기적을 일으켜야지. 회의는 5분 이상 하지 마. 옆사람 얘기 좀 해. 회의는 5분 이상 하지 마라고. 뭐이. 내가 5분 이상만 해봐 회의를 그냥. 가만 안 둘 테니까. 뭐이 회의가 그렇게 길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하면 싸워. 에?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거냐 왼쪽에 둘 거냐 그걸 회의를 한다 재직했대.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에? 오른쪽이 당첨이 됐어. 아마도 오른쪽이 좋다 해. 근데 왼쪽 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레프트 처치라고 쳤대. 레프트 처치 왼쪽 교회라고. 이는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목살 딸, 장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자꾸 선포해 줘야 돼. 내 딸은 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지어다. 내 아들은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세 앞에 굴복될지어다. 선포 엄마가 해. 그 상추 싸 먹으라고 준 입술 아니오. 사용하라고 준 입술을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럴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합니다. 예, 그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 내가 원수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예수님은. 근데 귀신이 막 요동하면 나와. 예수님 우리를 떠나보지 마소서. 저 돼지가 쥐가 와서 그래.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제가요 버스 타거나 그러면요. 아, 버스에서 귀신이 요동해가지고요. 어떤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버스에서 안 서고 막 이랬네. 막. 예? 학교 가면 학교에서 귀신들이 요동하고. 예. 나는 지금 가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스쳐지나는데 그냥 귀신이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수해주고 가야지 또 어떻게. 영적인 권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말입니다. 귀신이 뭔지 알고 떠는 겁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고 그가 몰고 다니는 천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담대히 명령하고 꾸짖고 결박하는 기도. 여러분 입에서 매일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시간마다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 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 운전도 잡고 차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가는 곳마다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의 역사가 머물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음화 될지어다 말이야. 아멘. 예. 악한 무리들 떠나갈지어다 말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킹스 프레어라고 그러는데 왕의 기도. 예.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뺏겨버린 그 왕권을 둘째 아담이 내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진 이 왕의 권세를 왜 창고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포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하신 법적 근거.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초등학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왕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할 때 마귀는 꼼짝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향수를 사줬어요. 에? 향수를 선물 받으면 좋죠. 에. 그래서 향수를 사줬는데 아까워서 안 뿌렸어. 그러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에. 그냥 쫙쫙 뿌려요. 쫙. 입에다 뿌리면 안 돼. 쫙쫙 뿌려. 그러면 에? 딱 지나갈 때 나는 그 남자에게서 무슨 향기를 느꼈다고 그러던데 한국 카페에 나오던데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이야, 최적 낭만 있네. 아, 60이 가까운 여자가 이렇게 낭만이 있어? 예, 훌륭하구만요. 그 향기에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여자들이 향수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는 향수의 나라인데 무슨 향수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히 커요. 저 직원들도 어마어마히 많아. 그래서 이제 내가 수천 가지 향수가 있지만 뭐 한 10대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다 딱 발라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하면 잠을 잘 오고, 예? 또 이걸 딱 여기 엄지손가락 이쪽에 다 발라주는데 이거 하면 뭐 예? 남자가 막 힘이 써진대요. 무슨 힘인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힘이 있다. 응? 장로님 무슨 힘 같아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듣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화장실 중에 그렇게 향기 난 화장실 처음 봤어. 오만가 화장수를 다 갖다 놔 화장실에 완전히 안 사면 못 벗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 근데 사가지고 왔어. 근데 안 뿌려. 아까워서 2년 뒤에 오랜만에 애초를 하고 뿌리려고 했더니 다 날라갔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일생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응? 난 진짜 목사님들이 입에서 선포기도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니 이미 주신 것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크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흘려버리면 더 부어주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능력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박수령관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사할 때마다 God bless you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럽니다.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축복도 예, 법적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대해 그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bleeding 예?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이란 단어에서 blessing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선포입니까? 다시 한번 God bless you.
그 안에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너는 축복받게 돼 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선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국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어떤 충청도 할머니는 God bless you. 그럼 가브리오 영감님이 정확하게 해야 돼. 충청도 아줌마도 같이 God bless you. 꼭 God bless you. 저는 별명이 코플스 목사입니다. 물론 생긴 건 꽃사슴이죠. 그런데 비전이 코뿔소라 그 말이야. 목사님 왜 코뿔소예요? 어떤 분은 코가 커서 그렇구나. 아이고 진짜 영감 없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가 커서 코뿔소가 아니야. 물론 500원짜리 동전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한 번 비전을 받으면 물러서지 않는 그런 영적 야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해서 코뿔소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음성. 그 소리는 아닌데 내 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전파를 아주 애리하게 5G로 세워야 됩니다. 아 지금 LTE 쓰는 사람이 있죠. 나도 아직 LTE입니다만은 누가 핸드폰 바꿔줄 줄 믿고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전파를 잡아 순식간에 다운로드 해버려야 돼. 여러분 5G는요 영화 2시간 반짜리 영화를 2초에 다운돼 버린대. 뭐 집이들은 뭐 10분짜리 영상도 그냥 어찌 안 나온다냐. 전 이렇게 들으면서 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초고속 이제 LTE는 가라. 5G 시대가 왔다 이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5G 시대를 열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빨리빨리를 들었어. 얼른 빨리 날래 후딱 퍼떡.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단어예요. 날래날래 하라우요. 북한 동포는 그러더라고. 이 날래날래 빨리빨리 이게 예, 조금 우리 민족에게 좀 뭐랄까 좀 그 빠른 속도의 근성이 좀 사람들이 애국인이 볼 때는 불편하고 와 저렇게 사는가 하는지 몰라. 우리는요 중국 가면요 중국 사람만 던드려. 뭐 횡단보도 불꽃 아이고 저 오늘 못 건너면 내일 건너지 까지고 뭐 이렇게 가. 근데 인천 국제공항만 내리면 이게 LTE 속도야 이게. 아이 희한해. 우리 민족은요 애국 가면 좌다 느긋하다니까. 예? 아이 빨리빨리 와요. 아이씨 여기까지 와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 씨, 애국까지 왔는데 막 가이드한테 혼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인천 공항만 내리면 아 좀 가만히 있어봐요.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할머니도 봐야 된대. 뭐 저쩔 일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근성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LTE 시대, 뭡니까 IT 시대에는 이것이 촉촉이 된 거야 이게. LTE 시대 우리는 늘어터진 건 절대로 속 터져도 못해. 늘어터진 것은 바라보는 것이 속 터져 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것 때문에 성공했어. 예. 네. 근데 왜 영적으로는 왜 개들이요? 왜 감흥이 이렇게 느냐고? 그러면 안 돼. 재미나게 주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이 말씀이다 그러면 다운로드 확 시켜버려야 돼. 딱 다운로드 딱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다 같이 다운로드 딱.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한번 듣고 스쳐들어가면 안 돼. 이건 내 말씀이야. 내가 반드시 한번 해볼 거야. 예.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했는데 안 되던데요. 입을 또 찢어야 돼. 얼만큼 해서 한번 했는데요.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지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럼 될 때까지 해. 우리는 예수님 한 번에 되지만 옆 사람을 얘기해. 될 때까지 하자고. 미가서 2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야 이거 말씀 그대로 놔둬. 다 보세요. 길을 여는 자. 다 같이 길을 여는 자.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요.
그들의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선두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선두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물러거라 물러거라만 하면 돼. 왕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뒤에는 우리가 물러거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가신다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돌파의 비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에 돌파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돌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0 is gonna be a breakthrough. 2020년 나는 반드시 돌파한다 말이야. 돌파해야 돼. 목회자는 목회적 돌파가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돌파가 있어야 되고 장애물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 앞서가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면 너는 선포하며 따라오라는 거야. 네? 내가 이미 준 말씀 42,500가지 이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쫄고 그렇습니까? 왜 쫍니까? 네? 고개를 들어봐요. 기둥 뒤에 숨은 분 누구에게? 네? 기둥 뒤에 있으면 안 돼. 날 봐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요 옆사람이 자꾸 나를 찍고 까부르고 거시기가지고 내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했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다 같이 내 삶을 대적하는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꿔라. 느헤미야 1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요? 느헤미야 13장 2절에 나는 발람이 나의 삶을 대적해서 청부했던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삶에 그 대적했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느니라.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저주했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으로 만들었다. 이게 선포한 누가 나를 저주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왔어요.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 아니야. 네 마음이 나를 지워도 난 아니 아니야. 이건 새로운 창법인데 내가 만든 겁니다. 호소력 창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가 나를 욕해도 난 너를 축복할 거다 이거야. 옆 사람의 얘기 좀 해줘. 네가 나를 욕해 난 너를 축복할 거야. 좀 그렇게 수준 있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준 있게 사니까 테레비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수준 있게 삽시다. 누가 좀 나한테 뭐라 하면 어때? 유명한 사람은 욕도 뒤지게도 먹어. 대통령은 날마다 욕 먹어. 근데 여러분은 얘 욕 안 먹어? 안 유명해서 그래야. 그러니까 욕 먹는 거 겁먹지 마.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나한테 욕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큰 인물들은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생이들은 누가 나 욕하면 잠을 못 자고 죽어버려 그냥. 아이고 왜 죽어? 오래 살아야지. 응? 오래 사는 게 원수 갚는 것이요. 응. 열심히 퍼먹어. 아유 내 시누이가 나를 욕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시댁 가기 싫고요 시금치도 먹기 싫고요 시자는 다 싫고요 아이고 그래서 잠도 못 자가지고 내가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시누이하고 시 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나는 이 교회가 예? 교회가 이 마귀 역사 원수들을 향하여 포효하는 그 사운드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Listen to the whole world. 열방은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오. 온 열방의 왕이시다. 사단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르리그리 할렐루야. 좀 수준이 있어야지. 그런 느헤미야의 영성. 에? 발람이 나를 욕해도 나는 축복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저주는 너한테 돌아갈지어다. 나한테 그 저주는 너한테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초에 이제 곧 또 이제 계속 페이지가 잘 넘어가요. 나이가 드니까 초고속으로 해가 딱 지나가더만. 벌써 새해 달력도 마쳐야 되고 말씀 카드도 준비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봐요. 제가 이제 헌금 봉투를 제가 너한테 갖다 주면 제가 쫙 넘기면서 봐요. 예, 예, 제가 이제 중간쯤 6월 달쯤 또 그 신년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봐요. 이거 이루어졌는가?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새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는가 다 살펴요. 제가 쭉 살핍니다. 네, 서재에다가 그걸 갖다 놔요. 예,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세상에 A4용지 4장으로 기도 제목을 쓴 사람도 있어. 나 이따가 까버릴 뻔했네 진짜. 예, 아무튼 좀 중요한 걸 이렇게 써. 그래갖고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읽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 다 응답되는 걸 내가 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도 잊어버려.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나만 알아. 내가 쫙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선포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그가 말씀하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그것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소유격 동사인데 나탄, 다시 나탄. 아담에게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그랬어. 그게 준다는 것이 나탄이야. 그게 완전히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완벽하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 임금이었다니까. 근데 그걸 뺏겨버리니까 법적으로 뺏겨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마귀한테. 하나님이 준 아담의 그 세상 권세가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 정치 그 뒤에는 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치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거기에 있으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과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정치 주도자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조종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종을 하는 겁니다. 바꿔도 또 그렇습니다. 바꿔도 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공중 재림한다 우리 손들이 휴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땅에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킹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어떤 왕들과 다른 마귀를 결박해서 무덤에 집어넣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는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박수 영광. 그럴 거리 할래. 바로 그것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어마어마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꼭 나오셔야 돼. 적어도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제 설교가 재밌잖아. 그래 안 그래? 텔레비 보면 짜증나 버리잖아. 나오셔. 나오셔. 밥도 줄게. 나오셔. 전년에 나오셔. 나오셔서 지금부터 하는 제 설교는 어마어마한, 저는 중요하지 않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들어도 되지. 영감은 20%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로 듣는 것과 현장에 듣는 것과는 20%밖에 안 돼. 강화에서 오신 이기범 전사님이 목사님 그저께 오산에 기도원 설교 잘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까무라질 뻔했어. 그냥 은혜가 아니야. 현장에 있는 것과 영상으로 듣는 것은 천차별입니다. 그냥 영감의 10% 20%밖에 전달이 안 돼요. 영상은. 그래도 또 워낙 괜찮게 하니까 뭐 은혜 받았겠지만. 그냥 오늘 밤에 나와셔서 제가 왜 열방을 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지 그 기름 부음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전 교인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전 교인들이 이 기름을 받아. 그래 제 소원이 그거예요. 예. 나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100만 명의 영혼을 부어주십시오. 다 모아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김포에 오면 1만 명, 1만 명 모이면 내가 사원경장 간다. 그래서 거기 10만석인데 10만석에서 100만 명을 내가 채워버린다. 이런 마음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방송을 통해서든지 제가 열방에 다니며 이 추수의 복음, 이 선포도 기도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들 통해서 100만 명이 천국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100만 명을 사는 게 아닌데 왜 좀 더 하시죠? 그건 지비가 해. 나는 100만 명 할 테니까 나머지는 지비가 하시라고. 그게 내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감이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저를 코뿔소의 뿔을 조금 방향을 좀 틀어주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지금 예? 내가 지금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 종들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지 않다. 박 목사야 네가 좀 대신해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갈 징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찬송을 부르면 내가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게 하라.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래서 마귀는 마귀는 그 노래가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유대인 전체를 쓸어버릴 계획을 한 거죠. 아예 씨도 없애버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리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걸 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올라온다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그런 말인데 그 알리아 10년 전에 1948년 전 10년 전 10년 동안 60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아예 적그리스도 그 마귀는 완전히 어린아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단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죽여버릴 계획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 찬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 말이야. 이제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을 때 코프소 목사 너는 가야 된다. 이스라엘 네가 쓸어버려야 돼. 네가 가서 그를 쓸어버려야 돼. 그런 명령을 제가 요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프소 목사가 이런 비전을 봤다고 곳곳에서 전화하고 시작하는데 너무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코프스 목사가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보면 치가 떨리고 예수 교회 치가 떨리는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유대인과 그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히틀러가 그 책을 100만 부 인쇄해가지고 그냥 장교들한테 다 읽히고 온 독일 군인들한테 읽혀서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버러지 죽이도 죽여버린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요 당신이 명령하신 일을 이제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 핏발이 서는 거죠. 교회 십자가 그들은 십자가 더하기도 안 해. 더하기도 수학 시간에 더하기도 없어. 더하기가 이거예요. 5자예요. 5자. 5자가 더하기야. 4자 이 4자도 안 써. 전국 전 세계 공통어거든. 4자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밑으로 삐져버려. 십자가는 연상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당신이 우리가 십자가에 찔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마귀는 그 작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는 지난주에 있던 설교니까 꼭 좀 들으시, 챙겨 들으시고 오늘 밤에는 알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 엄청난 이거를 모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바데아, 스가랴, 다니엘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제가 한 설교를 모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오늘 밤에 설교만 소데스카 일본의 선교사들이 왔으니까 소데스카는 한번 써줘야지. 그냥 언더스탠드 돼버린 거야. 완전히 이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의 능력을 주셨다. 저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의 이 깨달음은 제가 깨달음이라고 할까? 제가 병에서 노임 받는 순간 그거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돼서 그때부터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29살, 나는 29살 때 지금도 29살 같잖아. 내가 여기 흰머리가 조금 나는 거는 가리를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전철 타면요 젊은 것들이 나한테 알려볼까 봐. 어이 자네 일어나봐. 이러면 어떻게 해? 앉아 있는데. 나도 좀 연식이 좀 됐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니까 열방의 재정은 내게는 올지어다. 근데 오다가 지금 멈춘 것들도 있거든. 그것들도 계속 오라고 해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재정. 사업하는 분들은 이 재정의 기름 부음 없이 사업하면 망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슈퍼내추럴 파이낸스, 이 재정의 기름 부음, 이 어노인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내가 이제 돈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돈을 지배하는 권세를 재정의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이 하도 많아 도망가. 막 도망가면 내가 돈이 따라오는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재정이 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나를 잡아요. 내가 도망가도 재정은 나를 추월해버립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름 받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왕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열방의 재정은 내게로 올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그 기름 부음이 이놈 봐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명령해보잖아요. 오늘 본문 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네. 이렇게 대충 보고 끝나면 안 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이제 아모리 사람을 공격하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봅시다. 이거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니얼, 우리말로 레알이라고 하나, 레알. 레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있을 때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 아뢰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가 달라요.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는데 뭐가 선포야? 주님 해가 머물게 주시옵소서가 아니요. 아니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뢰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달아 애하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이 말씀 뭐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너는 태양아 머물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다니 해가 그림자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까 온수에 단 하나도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때야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러면 천체 연구하는 학자들이 몇천 년 전에 태양의 그 이 지구의 자전 공전 이게 그 멈춘 적이 있다. 이게 연구가 나오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전에는 계산이 안 되는데 컴퓨터로 대입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0.00 숫자가 막 수십 개가 돼야 될 계산이 나오는 건데 이제는 컴퓨터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입시켰더니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박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나는 비전문가잖아. 내가
오살리 가서 그랬죠. 비전문가가 기름 부음 받으면 전문가인데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도 아니요,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를 좀 구해 주셔야 되는 목사님이 재정이 어렵다고 전도사를 안 구해 주셔요.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개척교회니까 담임 목사님밖에 없고 다 청년들이 다 알아서 해.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불러 가지고 박 선생은 중고등을 맡아.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 그 목사님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당신이 만들어도 만들래. 데려다가 전도해 갖고 학생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어르신들 한 열댓 명이 있어.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좀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애 있습니까 했더니 세 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 가지고 빵집에 뭐 내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양말 팔아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했으면 과외를 했을 텐데 우리 현성이처럼 현성이는 아프리카에서 전화 카톡으로 과외를 하더라니까. 카톡으로 과외를 해. 응.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거시기 하면 거시기 이 자식아 똑바로 해봐. 아니 카톡으로 공부를 시켜. 아프리카에서. 이야 훌륭한 친구. 박수 한번 쳐줘. 그러니까 나는 현성이처럼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가고 양반을 팠네. 안영열차서. 사랑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망한 양반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아이들 뭐 사줘야지. 뭐 나는 이게 먹이는 걸 잘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먹이는 비결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빵 제가 좀 빵집에 불러갖고 야 우리 한번 학생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경제학 경숙이 그 다음에 또 미란가 누군가 세 명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500명이 모인 거야. 6개월 만에. 박수 한번 쳐. 하나님께 박수. 와. 나중에 한 명, 두 명 오다가 나중에는 한 주에 40명씩 와. 토요일 날 나한테 다 보여줘, 하나님이. 쫙 스크린처럼 다 보여줘. 토요일 날 밤에 봤던 애들이 주일 날 아침에 가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걔네들 내가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전도사도 없어. 목사님도 안 따라와. 박선생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가서 막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 비만 오는 게 아니라 텐트를 날려버릴 만한 막 태풍이 막 오는데 아이고 막 예 텐트를 이 촌놈들은요 자기 몸 안 사립니다. 이 도시 놈들이 좀 몸을 사리지 촌놈들은 우리 선생님이 돈 주고 빌려온 거야. 그거 텐트 빌려준 데가 있었거든 옛날에 하나에 3만 원씩 빌렸단 말이야. 그거 날아가 버리면 그거 박 선생 이제 학교 그만두고 양말 팔아 더 팔아야 돼. 계속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아니가 이 촌놈들이 막 붙들고 이걸 텐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고맙더라고. 나도 나 붙들고 있었지. 막 냄비 막 다 날아가고 막 냄비도 붙들고 막 있고 이런데 주님이 영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는 거야. 나 냄비 붙들고 있는데요. 너 선포해야지. 그런 거야. 선포해야지. 지금이 그때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애들아 무릎 꿇어. 그 애들이 막 그리고 나 뭔 얘기 하죠. 무릎을 확 꿇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바람은 멈출지어다. 내가 명령했거든요. 0.2초 만에 바람이 멈춘 거야. 내친김에 비는 멈출지어다 예수로 막 이랬더니 비가 멈춘 거야. 애네들이 막 뒤집어져 버렸어.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 밤에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붕회였습니다. 그때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다 그 말이야. 다만 그때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 비전문가도 전문가 신학 박사학위 받은 전문가보다 훨씬 강력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선포를 통해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안 해줘. 내가 선포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 아이고 우리 집에 귀신들이 드실거리네 말만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벌써 느끼거든. 아이고 악한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예. 네. 그러면 명령을 해야지. 우리가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강속권사님 여기 봐요. 강속권사님 예, 명령을 해야지. 예? 다시 예수를 면하니 더 크게 해요. 예수를 면하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세로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목회할 때 예, 서울교회 김포교회 막 보고가 들어오는데 야 이거 막역사구나. 이게 이놈들이요 박 목사는 어지간해서 끄떡도 없다고 해가지고 딱 조용하게 있다가 한 번에 확 공격하는 걸 내가 느낌 받거든. 아 이놈들 봐라. 허허. 내가 선포를 조금 했던 이놈들이 살아서 기르... 이놈들 봐라. 내가 예수님의 우리 교회 역사는 더러운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갔지어다. 그때부터 또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 있으면 잠잠해집니다. 또 아멘 크게 하십시다. 잠잠하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선포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외과 수술식 선포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다 외과 수술식. 이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외과 수술식. 북한 정권을 미국이 선볼 때 그냥 전 전면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 동포들이 많이 다쳐. 예. 그리고 남한과 아군도 피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김정은이 이동 방향을 선택해다가 그냥 타격을 해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에 미국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예상컨대 미국 재선 끝나고 나면 반드시 김정은 타격할 겁니다. 지금은 재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거는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영변 핵시설 서지컬 스트라이크예요. 완전히 그냥 뭐 쪽지를 확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예, 완전히 하나님이 처리해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저 흥룡광성, 길림성, 그 다음에 또 먼성이요 연용성, 이 세 개는 강계토왕 고구려 시대 우리 땅이었어요. 그 땅 찾아버려야 돼. 중국에서 오신 분 아멘 안 하니 이거. 예, 우리가 북한을 딱 잡아먹고 그냥 바로 거길 다 차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예, 예, 여러분 알리아에 대한 그 보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보면 신임에서 오리라 그랬거든. 신임에 그러니까 중국의 유대인들이 많이 가라. 그들이 막 돌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그런 작업을 우리 주님은 시대의 왕이시고 이 역사를 연출하신 분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 쪼개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망할지 어떻게 알았어? 소련이 망할지 뭐 강대 미국 겨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한 번에 망해버리고 그리고 다 진짜 밝았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다 그 러시아 연방 아니었습니까? 소련 연방 다 갈라진 나라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딱 찾아야 돼. 길림성, 연용성, 연연선이 아닙니다. 연연 전연이 아니에요. 연용성, 길림성, 흥룡광성 이 세 가지 찾아야 돼. 아시겠죠? 이것만 찾으면 우리가 G2가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야. 박수, 박수, 박수. 예, 네, 중국, 일본 저리 가야. 우리나라가 이거야. 이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아멘이 괜찮구만. 이거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흥룡광성, 연용성, 길림성 우리 민족이 대차를 지어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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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중국이요. 그게 겁나가지고 역사 애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애곡 있죠. 그쪽에 다 뒤지니까 전부 다 우리 민족의 유족이야. 한민족 거야 그게. 동이족 우리 민족이 거기 다 그러니까 그거 다 덮어버려. 무덤 다 덮어버려. 고분 다 덮어버리고 군인 다 지키고 있어요. 나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물론 거기 쫙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방을 확 쓸어버려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그렇게 하시고 주님 오시면 지금 올라가면 되고. 그죠? 아니 주님이 오셔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 연용성 먹어서 뭐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기죠? 예, 말씀이 좀 은혜가 된다. 내가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네요 진짜. 그죠? 아 그래. 예가술 선포. 예. 딱 골리앗에게 예?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던져서 이마를 정통에 맞아버린 것처럼 해골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쫙 뻗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재정적인 재정의 우리 그 뺏어가는 영들을 공격을 탁 얻어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손 버텨 들고 주여 삼참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